한국과 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한 2021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이 대전 e스포츠 경기장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대전시는 전문적인 경기장을 바탕으로 지역 e스포츠 산업 지역 생태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종혁 기자입니다. 경험치를 쌓고 전투 기술을 늘려 최후의 살아남은 캐릭터가 이기는 온라인 게임. 1대1 교전을 치르기도 하고 때로는 함정을 파 유인하는 전술을 펴기도 합니다. 올해 17번째 대회를 맞이하는 IF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 한중 청소년 간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해 2005년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되는데 올해에는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IF 2021 국제 e스포츠 페스티벌은 2005년 한중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 청소년 교류 콘텐츠로 출발하여 올해로 17일째를 맞이하는 행사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매년 경연제로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행사로서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연맹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중국문화부, 후난성 정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국내의 e스포츠 관계자들에게 대한민국 대전을 알리고 대전의 최고시설이 갖추어진 대전 e스포츠 경기장이 있음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국 선수단은 현지 경기장에서 온라인으로 대회에 참여하며 9개 팀 한국 선수단은 대전 e스포츠 경기장에서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여러 대학 학생들이 모이는 만큼 방역도 꼼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대신 온라인으로 생중계, 비대면으로 응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라는 종목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오프라인 대회가 처음이기도 하고 이제 대전에서 이렇게 열리는 대회도 처음이고 긴장이 많이 되지만 긴장 안 하고 열심히 해서 제 실력을 모든 걸 쏟아부어서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배틀그라운드 종목에 참가하게 된 메스팀입니다. 저희 팀은 각 지역에서 이번 IF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희 팀은 한 달 동안 스크림 경기를 뛰면서 합을 맞추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중부권 최초로 만들어진 대전 e스포츠 상설 경기장에서는 올해 6개의 국제대회와 지역대회가 개최됩니다. 대전시는 지역에 전문적인 경기장이 있다는 이점을 바탕으로 e스포츠 산업 지역 생태계 활성화와 지역 거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대전 e스포츠 경기장은 e스포츠만을 위한 전용 경기장이 아닌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각종 e스포츠 대회 외에 선수, 심판, 운영진, 콘텐츠 제작자 등 e스포츠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대전 지역 내에 위치한 게임 개발 업체와 협력하여 신작 게임 개발 전시 및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소규모 다양한 행사를 칠 수 있도록 지역 컨벤션, 컨퍼런스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 유명 선수 발굴을 위한 지역 선수 트레이닝 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e스포츠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그 관심과 인식이 긍정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e스포츠의 메카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